안녕하십니까. 한 달여 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온통 이렇게 뒤숭숭하고 시끄럽고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따지고 보면 이제 유행병인데 유행병 하니까 우리 불교계 불교 역사를 아주 획기적으로 바꾼 경어 스님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경어 스님 일대기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어 스님 하면은 이제 그 불교의 중흥조로 잘 알려져 있죠. 그 조선 왕조가 해체되던 시기 1846년 8월 24일에 그 전라도 전주 자동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을 일찍 그 여인 그 어린 소년은 9살 때 어머니를 따라서 서울 로 올라가서 청계사 계어스님 문화에서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그런 이미 형 태허라고 하는 그 형이 있었는데 그 스님은 그 벌써 출가를 해서 마곡사에서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청계사 계어스님 문화에 있다가 그 아주 머리가 뛰어난 그런 그 어린 아이로 알려져 가지고 마침 어떤 그 선비의 도움을 받고 해서 동학사 유명한 만화 스님에게로 이제 추천을 해서 동학사로 이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어스님은 그 당시 상황이 뭐좀 그러했는지 환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어스님은 만화스님, 동학사 만화스님께 이제 와서 열심히 이제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또 유교 경전, 노장사상, 도가에 대한 노장사상까지도 후 섭렵합니다. 워낙 뛰어난 그런 그 천재라서 뭐 보는 족족 다 외우고 낱낱이 다그 터득을 하게 됩니다. 특히 경어스님 그 글에 보면은 노자니 장자니 하는 그런 그 노장 사상의 그 색채가 상당히 많이 묻어나는데 그건 이제 그 만화 스님에게 공부할 때 같이 두루 공부한 그런 그 득택이었습니다. 그래 23세 만화 스님의 뒤를 이어 가지고 동학사의 강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백 생활을 그 하다가 문득 이제 은사 스님 계어 스님이 보고 싶어서 1879년 6월 달에 경어 스님은 이제 절을 나서서, 은사 스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 폭풍우가 아주 몰아치고, 아주 어두운 밤에, 이제, 가다가, 천안쯤 되는 마을에 들렸는데, 집집마다, 쫓아내었습니다. 사정없이 그냥 몽둥이를 후려치면서 이 집에 가서 하룻밤 자자고 해도 쫓아내고 저 집에 가서 자자고 해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네가 콜레라가 말하자면 전염이 돼가지고 집집마다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 집에 못 들어오게 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기록으로는 콜레라, 이게 이제 유행병의 일반적인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호 스님은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 죽어서 나가고 자기가 그런 죽음에 당면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결국은 이제 깨닫고 나서는 동학사로 이제 발길을 이제 돌립니다. 아, 이래서는 큰일 나겠다. 나도 이제 금방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크게 이제 새로운 발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강의를 전부 이제 폐해버리죠. 그 폐강을 선언하고 이제 방을 걸어잠그고 안으로 걸어잠그고 이제 선에 몰두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이제 당신이 그 참선곡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 몽중이로다. 천만고 영웅혹을 북망산 무덤이요. 부귀문장 쓸데없다. 황천객을 면할 소냐. 오호라, 나의 몸이 풀 끝에 있으리요. 바람 속의 등불이라. 이러한 그 구절이 그 참선곡에 이제 실리인데 그것이 이제 참선곡의 첫 소절이죠. 선방에서는 이제 이 참선곡을 가지고 도량서를 흔히 합니다. 저는 증도가를 그 즐겨 그 외웠기 때문에 선방에 있을 때 언제나 도량서 하면은 증도가를 가지고 도량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선에 들어가서 이제 크게 깨달은 그런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라고 하는 대유행병 때문에 큰 깨달음을 이루게 되었고, 그래서 아주 한국 불교의 아주 선불교, 특히 선불교를 중흥시킨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의 제자로서는 수월 스님, 해월 스님, 만공 스님, 하남 스님 같은 그런 걸출한 제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콜레라 때문에 경호 스님 같은 그런 걸출한 그 선지식이 나왔듯이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그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어봅니다. 성불하십시오.